2022년 6월 9일 이세창 총재를 알게 된 이후 첼리스트는 부쩍 골프 약속이 많아졌습니다. 고가의 골프 의상이나 골프채를 협찬받기도 했는데 모두 직장인 골프협회 배모 회장의 소개로 의류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. 가고 있어. 아유, 오늘 또 뭐 옷도 진짜 많이 받았어. 옷도 받았어? 아니 받은 것도 받은 건데 집주소 알려줘가지고 이게 보니까 어메이징클이라고 엄청 비싼 브랜드네. 협찬 받았다고? 협찬 받았는데 거의 오빠 뭐 한 200 정도 받았어. 200? 200이 뭐야? 자, 옷만 200 정도 받았다고. 200만원? 아니 뭐 50만원이라면 내버리잖아.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사진 찍어주고? 어? 사진 찍어주고? 근데 계속 해준대 협찬을. 그러니까 나 주소 보내줬거든. 그러니까 자기네가 신상 나올 때마다 나한테 보내주고 근데 그거 만약에 라운딩 나가면 좀 찍어주고 그렇게만 해주래.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찍어줬거든. 어디서? 스크린 골프장에서? 스크린에서 다 찍어줬어 오늘. 그리고 채도. 근데 앞으로는 그냥 나가서 그 사진만 보내주면 되고 뭐 인스타 이런 거 올릴 필요 없고. 그래서 알겠다고. 하는 해준 거야? 근데 X랑 얘기 좀 했거든. 뭐 모델이 없어 내가 그랬거든. 근데 이거 해서 괜찮으면은 모델료도 내가 받아줄게 그러더라고. 왜냐면 생각보다 네가 핏이 되게 좋대.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네가 첼리스트고 하고 우리가 지금 골프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림은 그리기 되게 좋대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협찬 받는 걸로 가고 조금 괜찮을 때 이제 모델비도 받자고. 그래 잘했어. 오늘 그럼 뭐 스크린 골프 치고 뭐 거기 스크린을 여기 양재동에서 잡은 게 걔네 스튜디오를 잡은 거야. 그래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. 아예 모델이 해줬네. 모델을 다 해준 거지 오늘. 옷도 몇 벌 갈아입고? 옷을 한 15벌을 갈아입었어. 근데 이제 얘네가 새 걸로 보내주겠다고 집주소 보내줬거든. 아니 근데 뭐 이것저것 보내준다는데 내가 또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.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. 밥은 뭐 먹었어? 응? 밥은 뭐 먹었어? 아니 밥도 그냥 거기서 그냥 대충 그 뭐야 깐쇼새우 이런 거 시켜가지고 중국집 있어서 그냥 대충 먹었는데 난 먹지도 않았어. 그래 내가 왜냐면 먹으면은 옷이 이렇게 입었을 때 배 나올까봐. 아까 안 먹었거든 계속. 내 허리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거야 내가. 얘네가 다 5호인데 내가 4사래 허리가. 4사? 내가 허리가 4사고 그러니까 나는 힙이 좀 있잖아. 내 힙이 5호인데 허리가 4사라서 앞으로는 이거를 내 허리는 맞춰서 해야지 그냥 나오는 사이즈로는 안 된대. 그렇게 얘기하더라. 그래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고요. 근데 보통 나는 그냥 5호 있거든. 알았어. 나 금방 갈 거야. 하지만 배모 회장은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의상 협찬을 받게 해주거나 골프 행사를 잡아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 통화 녹취에서 계속
우리 저 배 사장님하고 이세창 씨가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. 예.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난 몰라요. 근데 6월 달 통화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두 달 가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. 예. 그리고 그 최아가 그 우리 배 사장님을 그 이미 그 골프 협회장 되기 바로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다시 골프를 다시 시작을 하고 골프를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에 골프 채라든지 아니면 저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 배 사장님이 협찬한 거 아니에요? 배 사장님이 저기 그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저기 그 채아한테 그 후원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리고 채아가 그 골프장을 굉장히 여러 그 6월 이후에 여러 번 나가거든요. 그 여러 번 골프장 그 골프 나갈 때 그 동반 라운딩 하는 걸 예 그 이 그 라운딩을 성사시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배 사장님이 좀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? 주선한 거 아니에요 혹시? 그래서 왜요 걔를? 그러니까 왜요 내가 걔를? 강진구 기자의 질문대로 6월 9일 이후 첼리스트는 꽤 자주 골프 행사가 있었고 행사 이후엔 연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그런 행사에서 의상 협찬을 받아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배모 회장은 그런 행사도 협찬도 주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?